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HG 건담 디 오리진 MSD 짐 가드 커스텀입니다. 그 유튜브에서 추천 영상으로 나와서 막 우연히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제 채널의 어떤 이 편집 방침 같은 걸잘 모르시니까 대단히 좀 이상하고 어색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정보로만 꽉 채운 어떤 멋진 그 곤충 표본 같은 그 예쁜 리뷰가 되지 못하고 있는 점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어떤 일부이니까 이런 리뷰가 있어도 되지 않나?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한번 내 이야기 좀 들어봐라는 그런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 채널에 40일 가량, 40일 맞을 거예요. 거의 40일. 그 정도 영상을 쉬고 있었는데요. 열심히 할 것처럼 새해 초에 좀 하다가 영상이 뚝 끊어졌어요. 정말 대단한 녀석이죠. 그 경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점만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1월에 미국 대선 관련해서 선거인단 확정 투표할 때그 부통령이었던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죠. 그 사람이 그 표결하는 걸 막지 않고 그대로 통과시킨 다음 좀 충격을 받아서, 원래는 그게 부정선거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각 주마다 재판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다 끝나기 전까지는 확정을 안 시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통과를 시켜버려서 선거 결과를 확정하는 걸 보고 대단한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보고, 정말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 이건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그게 올바르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 각자 그 생각이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다를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런 경위로 여러 가지 찾아보고, 그리고 좀 관련이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관련이 있어요. 사실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부 대신 전문가적으로, 그리고 그런 점에 있어서도 대단히 객관적으로 설명을 해주신 이춘근 박사님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저명한 국제정치학 박사님이 계십니다.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그 박사님은 굉장히 뭐랄까 정설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신데,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을 추적하시면서 이게 음모론 같은 그런 것들, 뭐 그런 부분에도 어느 정도 신뢰를 그 정도까지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으셨어요. 박사님이시니까. 아무튼 그런 쪽에도 좀 비중을 두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되는 사건이 많이 있다. 그런 결론을 내렸다고. 굉장히 용기 있는 박사님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 새로운 또 가설 같은 걸 도입하는데 주저함이 없으신 거죠. 정말 존경할 만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모르는 분들 중에도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보는 범위가 좁은, 시야가 좁은 관계로 모르고 있다는 점, 그 훌륭하신 분들께는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야기 끝났습니다. 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요. 왠지 이런 걸 언급 안 하는 것 자체가 양심에 좀 찔린다는 생각이 들어서 언급을 해본 거예요. 세계 곳곳에서 엄청난 그런 인신매매라든지, 특히 아동에 대한 어떤 사악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정황이 있더라고요. 증명할 수 없으니까 뭐 아니다라는 식으로 넘어가고 있었던 뭐 그런 것들에 조금 더 신뢰성을 좀 부여하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일이 있는데 이런 거 가지고 놀 상황이 아니었어요. 뭔가
초치는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건프라 리뷰 채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죄송한데, 그래서 좀 정말 사회 불안 같은 게 이렇게 좀 있어서 남는 시간 전부를 그런 것만 알아보는데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뭐 미얀마 쿠데타 같은 거, 부정선거를 근거로 한 쿠데타죠. 그런 사건들도 최근에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웅산 수치라고 하는 좀 훌륭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만, 자세히 파고들면 별로 그렇지만도 않은, 그리고 멋지고 훌륭한 민주공화국 미얀마가 잘 한번 들여다보면 엄청난 인신매매와 매춘의 성지 같은 그런 이미지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아저씨들이 거기 많이 간다고 들었어요. 여행하러. 거기 가서 뭐 지저분한 짓거리를 많이 한다고. 기부업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막 어떤 그런 의견도 있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사인 볼트가 달리기 시합을 나간 겁니다. 그런데 플라잉을 했어요. 플라잉을 했는데 우사인 볼트가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플라잉해서 이득 본 시간만큼 기록에서 빼라. 그래도 난 어차피 1등이잖아. 그러니까 나 1등이야. 금메달 낼 거야, 내가.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하면 기록 이전에 선수로서 실격인 거죠. 그런 관점에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리뷰를 하겠습니다. 정치 같은 이야기 하면 안 되는데, 원래는 이런 거. 어떤 찬반이 나뉘잖아요, 이런 이야기는. 그러니까 저는 뭐 저랑 똑같은 생각을 가지셔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생각이 있어라고. 그리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생각이 있으시다면 본인의 채널에서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각자의 의견을. 거기에 대해 제재가 들어온다든지 삭제가 된다든지 아니면 댓글로 행패를 부린다든지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그건 표현의 자유의 침해가 시작되는 순간인 거고. 그런 관점으로 저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시간이었고요. 리뷰를 하겠습니다. 짜잔. 짐가드 커스텀이라는 기체예요. 짐의 방어 특화형 기체죠. MSD라고 하는 건 MS 디스커버리라고 해서 그 애니메이션으로 된 작품에는 등장하지 않는 모빌 슈트를 발견해서 이렇게 설정을 만들어 나간다는 그런 기획이죠. 이전에 MS 베리에이션이라고 하는 것과 동일 선상에 있는. 그래서 이짐 자체는 거대한 가디언 실드라고 하는 실드를 사용해서 함대 호위라고 되어 있네요. 함대 호위 또는 거점 방위를 하는 기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주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우주가 그려져 있고요. 여기에 있습니다. 전함도 보이죠? 지상에서는 못쓸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큰 실드를 지상에서 쓴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싸울 때 지온계 기체가 지금 안 보여서 짐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가서 때릴 수 있잖아요. 근접 전투가 되면. 그러니까 선회 속도가 느린 거죠. 그런 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주에서 함대 호위나 거점 방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적이 오는 방향이 정해져 있잖아요. 특정 방향에서 오는 적기에 대해 탄을 방어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지온에는 아주 멋진 무기가 있어요. 그 대함 라이플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걸로 대함 라이플을 막을 수 있을까? 팡! 뚫릴 것 같은데. 일단 설정상으로는 네 종류의 합금을 사용한 다섯 겹의 장갑으로 되어 있다고 해요. 이 실드가. 그렇게 해서 이걸로 방어를 하는 거죠.
그리고 미사일이나 탄 같은 경우에는 그레네이드나 바주카탄이겠죠. 그런 건 게틀링을 사용해서 요격할 수도 있고. 왜 방어하는 실드에 게틀링이 달려있나 하는 의문이, 이게 함대 호위용 기체이기 때문에 전함 같은 데도 있는 그 골키퍼나 팔랑크스 같은 거, 그런 역할을 이 기체가 좀 담당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지구연방 전함은 뭔가 대공방어 같은 게 형편없는 상태잖아요. 유시계 전투까지 가능한 상태인데 대공포 숫자가 너무 적죠. 2차 세계대전 전함만 하더라도 거의 갑판에 대공포를 아주 빽빽하게 깔아놓고 있는데, 어차피 방어 용도로 쓰는 거면 이렇게 양쪽 손 전부 실드가 있으니까 여기 손잡이가 위에만 가동해요. 여긴 가동하고 구멍이 뚫려 있고 이건 가동 안 하고, 이렇게 해서 목이 좀 쉬어가는 느낌입니다. 오늘 너무 무리했어요. 같은 이야기 계속하느라고. 결국에는 박사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선에서 40일간의 광야의 대모험은 막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우주 공간이죠. 이게 과연 가능했을까? 손이 계속 부서져서 실 역할을 못하지 않았을까? 몇 대만 운용된 그런 비극이 된 것이 아닐까? 정말 끔찍합니다. 저는 간신히 한 1, 2초 버티는 포즈 잡아서 연출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는 하지만, 실드를 들고 전함을 방어하는 거죠. 이렇게 뭔가 날아온다고 하면 날아올 때 가서 대신 맞아주는 거죠. 참 위험한 역할을 하는 기체입니다. 이것과 비슷한 컨셉으로 초시공 요새 마크로스라는 최근에 프론티어나 델타 말고 옛날 마크로스를 보면 핀포인트 배리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함 전체를 감싸는 배리어를 목적으로 했던 것이 출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그런 묘사가 있었던가? 아무튼 에너지를 전체에다 배분 안 하고 작은 원으로 일부만 만들어서 그걸 전함 둘레를 왔다 갔다 하면서 날아오는 적의 탄을 정확히 막아내는, 이런 식으로 막아내는 그런 배리어인데요. 이걸 오퍼레이터가 트랙볼 굴려가면서 조절을 해요. 트랙볼 아시죠? 트랙볼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트랙볼? 레이더 같은 데서 쓰는, 거기에선 양손으로 쓰는데 애니메이션 마크로스에서는 아무튼 트랙볼 써서 조절을 하는데, 그게 사람 손으로 하는 거니까 컨트롤이 완벽하지 못해서 닿기 전에 빔인가 실탄인가가 아무튼 마크로스를 매번 뚫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많이 발생합니다. 아마 이 녀석도 비슷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가디언 실드라고 하는 우주공간에서밖에 쓸 수 없는 이 실드, 그리고 빔 스프레이건, 멋있죠? 빔 스프레이건. 스프레이건에는 핀이 있기 때문에 허리에 장비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사실 고정성이 별로 좋지 못합니다. 이게 좀 작은 것 같아요, 구멍에 비해. 다른 부분에는 끼울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없고, 그 다음에 8등에 보면 빔 대거가 있습니다. 빔 대거. 아니, 함대 방공을 하는 기체가 이걸 쓸 상황까지 되면 끝난 거 아닌가요? 사벨도 아니고 이렇게 리치가 짧은 걸 달아주고 있어요. 실드는 이만한데. 그러면은 적이 여기까지 접근한 상태에서 이걸 꺼낸 거죠. 그러면
이 무거운 실드를 들고 있는데 기동성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돌아가서 끝내버리겠죠? 아주 멋진 무장이에요. 이렇게 뽑아서 손잡이가 있어요. 손잡이를 끼우면 손에도 들릴 수 있습니다. 수박바 같아요. 색상도 좀 시원시원해 보이는 게 산뜻합니다. 매우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짐 가드 커스텀의 무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 스티커랑 남는 파츠를 볼게요. 남는 파츠는 폴리 파츠. 목 부분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이 디오리진 계열 특성 때문에 이게 목이 남습니다. 폴리로 된 목. 이런 거 남고. 스티커. 색상 재현용 스티커. 막 이건 안 붙여도 붙여도 그만인 것 같기도 하지만, 뭐 붙이려고 하면 센서 정도? 근데 이게 좀 문제예요. 노란색. 노란색을 보면 여기거든요? 근데 이게 계단식 논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산지에서 그 경지 면적을 늘리기 위해 만든 이 계단에 이 스티커를 접어가면서 붙여야 하는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붙이지 않았고 그런 상태고요. 그다음 마킹 실 부분은 좋아요. 디오리진 계열이 굳이 별도로 판매하는 사제 데칼 같은 걸쓸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마킹 실이 좋긴 해요. 그렇기는 해도 이것보다는 역시 데칼이 얇으니까 데칼이 좋기는 하지만. 그리고 도색해서 스티커 붙여놓으면 괜히 좀 멋없어 보이죠? 저는 자주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가조립 상태에서 스티커를 붙여도 디오리진 계열은 보기 좋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스티커를 보면 캐리어 베슬 69의 방어를 담당하고 있는 친 가드 커스텀인 거죠. 69과 친 가드 커스텀. 참 이거 설정 만든 사람 참 재미있었을 것 같아요. 아주 굉장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멋진 기체입니다. 그리고 가동하다 보면 이게 이렇게 좀 빠져요. 이건 일부러 뺀 거고요. 이 정도까지만 빠져요. 이 정도. 살짝 벌어지는 정도로. 접착제를 쓰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근데 접착제 안 써도 되는 키트는 사실 벌어져도 쓰고 싶지 않죠. 오기가 생기죠. 그 다음에 헬멧 부분 가동을 하고, 그리고 머리 조형이, 전 이거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자, 보십시오. 이 사각형 블록, 이게 내려왔죠? 근데 이게 정확히 메인 카메라와 정렬되어 있지가 않고, 기체의 오른쪽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아, 여기에 발칸이 있네요. 이게 내려왔을 때만 발칸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내려왔을 때 보면 이게 옆에 달려있는 동그란 센서까지 합쳐서 이거 전체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약간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고, 이 사각형만 보면 왼쪽에 치우쳐져 있고, 지금 오른쪽 왼쪽은 보는 입장에서죠. 아무튼 이게 치우쳐져 있습니다. 센터가 안 맞는 이 기분. 이 기분. 아, 이 기분 좋지 않아요. 짐 인터셉터 같은 경우에는 용접 헬멧 같은 걸 쓰고 있어서 도저히 그건 멋있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약간 호러 영화 주인공 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이 녀석은 좀 용인할 수 있는 외형인데 이게 센터가 안 맞으니까 좀 아쉽습니다. 차라리 이걸 빼버리고 건담 머리를 여기에 달면 국지형 건담의 우주형 같은 느낌으로
너무 심심하긴 하네요.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무튼 이 기체를 개성적으로 만드는 포인트들이 사실 그렇게 달갑지 않은 면이 있어요. 이 실드는 일단 무겁고 손 등이 자주 빠지고, 그리고 헬멧 가동 기믹도 조형이 좀 센터가 안 맞고. 그 다음엔 다 좋습니다. 막 머리 가동 좋고 기체 외형도 멋있게 되어있죠. 이런 부분도 건담같이 생긴 발 모양 이런 것도 좋고, 국지형에서는 이런 식으로 주름 잡힌 프레임이었던 게 연방군스럽게 변했죠. 허리 가동 많이 되는 것도 특징적이고, 여기 구멍이 있는데요. 뭐 국지형 같은 데서 그런 거 캐논이나 아니면 빔사벨 랩 같은 거 떼어다가 끼워도 호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막는 파츠가 없는 게 좀 아쉽긴 해요. 팔 가동 부분 볼 조인트를 끼우고 폴리 파츠가 인출이 되고 이중 관절 되어 있고, 이 부분에 이것도 가동을 해요. 가동성은 좋으니까 굳이 자세 안 봐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무릎 앉기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올리면 스커트가 걸리는 조형인데, 이걸 이런 식으로 더들어서 밑으로 넣으면 이것도 무난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관절 이동 기믹도 있고, 무릎 나뉘어져 있고, 발목도 기울일 수도 있고, 볼 조인트로 접속도 되어 있고, 이 정도로 가동 성능이 좋습니다. 이 기체는 예전에 댓글로 추천해 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기억해두고 있다가, 당시에는 오리진 계열은 연방은 건담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이것도 멋있어 보이는 때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구입해서 만들게 되었는데, 좀 전에 좀 안 좋은 점 같은 것들 이야기 드렸지만 굉장히 말끔해요.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높았고, 와 이렇게 멋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던 키트였습니다. 기대한 것보다 훨씬 구조적인 안정성 같은 게 있어서 소체는 좋아요. 실드를 들려주면서 포즈를 취한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좀 어려워집니다. 이런 식으로 가로로 잡으니까 손등이 빠지는 거죠. 이게 손잡이가 세로로 되어 있었으면 들려놓았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렇게 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했나? 아, 그런데 갑자기 떠올라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림 형제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림 형제. 그 그림 형제가 그림을 잘 그려서 그림 형제가 아니고 그 가문 이름이 그림이었습니다. 야콥하고 윌리엄이니까 빌헬름이죠. 제이콥, 야콥 그림하고 빌헬름 그림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림은 이름 같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좀 재미있었습니다. 남의 이름 갖고 재밌다고 하면 그것도 좀 실례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바이.